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요, 바로 자율주행입니다. 뭐 오늘 안 나올 수가 없는 이슈이기도 하네요.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와 또 반도체 부품 부족의 영향이 있었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전기차, 자율주행차 등장과 함께 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뭐 LG전자도 그렇고요, 삼성도 그렇고 이 미래 전기, 자율주행차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요. LG 이노텍에도 좀 긍정적인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광학 전장 부품이 애플의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수도 있다. 이런 내용들도 함께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LG 이노텍의 주가가 정말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중간중간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구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. 그래도 11월부터 거의 두 달 동안 지금 거의 한 80% 넘게 급등을 한 종목이기도 하죠. 그렇죠. 그리고 예. 사실 우리도 LG 이노텍 상승 초반에 또 한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. 사실. 네, 그때 이제 목표 주가 40만 가능한가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네, 예.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애플카 이벤트 있고요. 그다음 메타버스 또 이벤트가 있죠. 그리고 워낙 애플에 대한 그 자체적만 보더라도 사실 카메라물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에 따른 좀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또 경쟁사 중에서 사업을 처리한 부분에 대한 또 반사의 규모가 한 3,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뭐 BH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받는 움직임들이 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LG이노텍 뭐 목표 주가 40만 원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해당 종목도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4만 원, 25만 원대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실적 너무 좋고 전망 좋은데 사실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메타버스로 한번 뚫어주면서 수급이 좀 제대로 붙기 시작을 했고요. 거기에다 이제 애플카에 대한 수혜까지 좀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만약에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LG 이노텍만 또 단독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좀 힘이 약할 텐데 최근에 뭐 인포뱅크라든지 뭐 모트렉스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도 굉장히 좀 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CES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고부가 산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또 상당히 좀 커져 있죠. 그래서 1월까지는 사실 좀 강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애플향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에 대한 전 세계 출하량도 앞으로 한 6% 정도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삼성에서도 이런 휴대폰 판매량을 상당 부분 좀 높게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은 좀 더 격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카메라에 대한 이런 이제 고급화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자율주행에서도 지금은 이제 차량에 두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율주행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평균 8개에서 10개까지 네. 카메라가 필요한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. 그럼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또 종목군들 또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대표적으로 애플이 워낙 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긍정적인 이벤트들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면 실적, 모멘텀이면 모멘텀, 그리고 투자 심리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권가 리포트까지 지금 삼박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21선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차분하게 좀 끌고 가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